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뭄의 단비같이 이제 여자 배우가 주인공인 그런 스릴러물입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좋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재우 씨? 예, 시간이 이제 세계적인 탑 여배우이시죠. 김윤진 배우님. 그다음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광이 나는 우리 물광 배우 오태경 씨. 예, 그다음에 절도 전문 조지우와 함께한 배우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되게 좀뭐 예고편 읽어보면은 미스터리 스릴러다 그래서 되게 뭔가 좀 어둡고 뭔가 좀 긴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게 재밌는 웃음 코드도 있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극장에서 꼭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준 씨. 네, 시간 외의 집은 굉장히 독특하고 새로운 장르 영화이고요. 그리고 묵직한 테마, 주제를 던지는 게 있는데 과연 사랑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사랑,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모성애이겠죠. 그 사랑을 많이 영화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모든 스태프분들이랑 감독님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너무나도 멋진 배우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태경 씨. 네, 시간이의 집 정말 추운 날씨에도 정말 다들 으쌰으쌰하면서 잘 찍었으니까 꼭 와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무대를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님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셨다가 포토타임 때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